장운동을 도와서 독소와 변을 동시에 빼주는 해독 쾌변 주스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도원 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진한의원의 얼핏 클리닉 신정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원장님을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하시게도 약사시면서 한의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생활을 하다가 네. 한의학을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경희대 한의대를 입학을 다시 해서 네. 그러니까 약사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복수 면허를 갖고 있는 네. 총 이제 전국에 한 136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와, 그러면 네. 한의사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올해 제가 따져보니까 15년 차. 15년 차. 네, 오늘 사실 우리가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좀 또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장이 불편하게 되는 이유가 가스나 숙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변비약을 드시기도 하고 또 한의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증상 호소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변비약으로 또 숙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맞아요. 보면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 변비약 특히 이 센나와 비사코딜 등과 같은 이게 이제 자극성 완화제에 속하는데요. 이런 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이제 복용하면 네. 자의적인 대장 운동이 약하게 돼서 네. 그 배변 반사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한의사 선생님이시지만 또 약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더 신뢰가 가서 네. 제가 지금 계속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또 숙변이나 가스가 찼을 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좀 집에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일단 이제 숙변이 생기고 네. 그 가스 배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장의 그 연통운동이 그렇죠. 원활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네. 이 장을 운동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장의 운동을 돕는 혈자리를 몇 군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혈자리를 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혈자리가 어딘가요? 먼저 소개해드릴 혈자리는 천추혈입니다. 천추혈. 이 천추혈을 수시로 지압해주면 단단하게 뭉친 장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천추혈에 미치는 배꼽 양옆 으로 이렇게 네. 수평선상에서 네. 4에서 5cm 떨어진 지점인데요. 네.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손가락 이렇게 3마디를 배꼽을 기준으로 이렇게 겹쳐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지점을 볼펜으로 이렇게 꼭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디가 있나요? 두 번째는 관원은 소장경에 중요한 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장과 S자 결장을 자극해주는 혈자리로 네. 배꼽 정중앙에서 여기는 이제 손가락 4개 이렇게 네, 네. 검지부터 약시까지 네. 이렇게 4개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볼펜 끝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꼭 네,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네, 그쵸. 쉽게 하기가 참 좋아요. 할 수 네. 있는 되네요. 네. 여기를 누르면 가스가 찼을 때 네. 도움이 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스도 가스인데 또 자꾸 허트림이 나오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트림은 좀 상부에 있는 위장 쪽에 좀 더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긴 좀 혈자리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트림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중안혈을 쓰시면 좋거든요. 네, 뭐 자꾸 허트림이 나오고 뭐 계속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배꼽하고
명치하고 이 정중앙에 중앙점에 있는 네. 혈이라서 중안혈이라고 하거든요. 아. 좀 찾기 쉬운 거는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아까 간완혈자리는 이 아래쪽이었잖아요. 그쵸. 예, 중안혈은 네 개를 겹친 위쪽이에요. 중안혈은 소화기관, 특히 이제 위장후 운동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혈자리인데요. 그 급체를 비롯한 소화불량, 그리고 뭐 구역 구토, 복통,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건 또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그러면 지금 알려진 혈자리를 보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양쪽, 왼쪽, 그리고 아래, 위쪽. 위 이렇게 네. 된 거네요. 예, 네. 좀 쉽게 설명이 되네요. 아주.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혈자리는 이간혈인데요. 네. 이간혈은 트림보다는 이제 그 아래쪽 그 방귀가 수시로 나오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손가락과 이 손등이 만나는 손가락 마디, 네, 이 관절 마디의 앞쪽에 여기 관절 마디 끝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강한 자극을 주시면 이 방귀를 배출하고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자리네요. 네네. 한번 저도 한번 좋은 써보고 네. 또 여기서 더불어서 원장님께서 이 네. 독소를 빼주고 또 네. 숙변과 가스를 빼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쾌변 해독 주스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장운동을 도와서 네. 독소와 변을 동시에 빼주는 해독 쾌변 주스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재료가 좀 간단하네요. 네, 네, 저렴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시금치와 당근, 레몬. 또 이게 시럽이 있어요. 네, 메이플 시럽입니다. 시금치는 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시금치는 네. 그 섬유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네. CK, 그리고 엽산, 철분, 칼슘이 매우 풍부한 영양 만점의 채소입니다. 네, 시금치가 일단 나와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레몬도 있어요. 네, 레몬이 해독에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그 살균 해독 작용이 매우 강하고요. 네. 그 요산과 같은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을 시키고 또 간을 통해 지방을 녹여서 대장으로 내려보내는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이 대표적인 디톡스 식품입니다. 당근은 또 우리가 변비에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당근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식이섬유 네. 대명사하면 보통 고구마. 그렇죠. 고구마도 있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식이섬유 양을 따져보면 고구마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당근이거든요. 메이플 시럽은 사실 네. 그 이제 맛을 위해서. 맛을 위해서. 네, 맛을 위한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네. 메이플 시럽이 없다면은 그 스테비아나 뭐 꿀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꿀은 가스가 많이 생기는 분위기라고 하면 네. 그 이게 고포드맵 식품에 속하거든요. 꿀은. 네, 그래서 네. 그거 이제 꿀보다는 메이플 시럽을 좀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가 살 때는 이게 더 낫겠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시금치 두 줌, 그 약 50g 정도, 그리고 당근 두 개, 레몬 한 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적당량을 썰어준 뒤에 물 한 컵과 그리고 메이플 시럽 적당량을 믹서기에 함께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스가 완성되는데 네. 한번 마셔보죠. 네. 이게 굉장히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섞여 있어가지고 네. 충분히 먹을만한데요. 이걸 매일 이렇게 이제 갈아서 드시면 실제 그 변비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수시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변비하고 가스가 있으면 복부비만도 잘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진료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복부비만이 있는 분들, 그 이제
뱃살, 뱃살이 이제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 네. 이 대부분, 네. 이 숙변하고 가스를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있는 얼핏 닥터 채널에 그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번 또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얼핏 닥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얼굴 비대칭과 체형 불균형과 관련된 이런 이제 구조 부정렬 현상에 관련된 건강 관리 팁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얼굴형이나 체형 불균형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꼭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설명드린 중간에 안내해드린 그런 영상 또 얼핏닥터에 나오는 좋은 영상들은 저희가 이 최종 화면 링크에 꼭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